아, 오늘은 펜탁스 후드 내시경이 있습니다. 후드경이 아니라 후드를 전문적으로 이비인후과 쪽으로 볼수 있는 ENT 내시경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펜탁스 VNL 1171K 모델이고요. 여기 호환되는 그 본체 기종은 EPK 700, 1000, EPK-I까지 호환됩니다. 이거는 3.3mm입니다. 3.3mm. 그래서 펜탁스 일단은 여기 걸어보겠습니다. 꼽는 방법은 이거 꼽으시고 놔두시고 그다음에 요 라이소스는 밑에입니다. 밑에 여기 펜탁스에 맞게 꼽으시고 파워 키세요. 키시면은 나옵니다. 그래서 3.3mm니까 아주 작은 그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. 지금 보시면은 놀라운 화질이 나옵니다. 이게 보통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은 그 수레도가 되게 작아지거든요. 근데 이거는 와이드 하면 물론 모니터도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후드나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. 지금 턴 이거 보는 용입니다. 이거는 뭐 지금 뭐 감도 조절, 밝기 조절 다 됩니다. 자, 밝기 조절되고요. 자, 후드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, 구강을 보면 비강도 볼수 있어요. 3.3mm니까. 후드, 성대, 비강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. 상당히 좋은 화면이 나옵니다. 이 K 시리즈가 펜탁스도 보면은 상당히 기존의 3500 시리즈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한대 있습니다.